엄마가 아이들의 어떤 인생을 이렇게 좌우할 수 없잖아요. 근데 그 아토피로 인해서 얼마나 고생스러우면 엄마가 지켜보기 힘들어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그랬고, 아토피가 또 환경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앞으로 아이들 그 식생활이라든가 또 환경 관련된 그런 분야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구나. 조금만 아토피 앓는 사람들은 고통스럽지요. 근데 그 뭐 낫는 약이 그래 뭐 있나요? 그 요새는 뭐 음식 관계 그런 것 때문에 안 그런가? 제가 아토피였어요. 그래서 악성 아토피여서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부터 전국에 온천 유명한 곳 다니시면서 목욕시키시고 그래서 지금은 완치되었습니다. 일단 환경적인 조건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주변 환경 개선이라든지 개인 위생 관련해서 좀 많이 노력을 기울이신다면 완치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토피에 걸리면 밤새 뭐 이렇게 가려워가지고 그 고통이 굉장히 많이 크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이게 많이 울기도 하고 막 몸에서 피도 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기는 했었어요. 피눈물이 났을 것 같아요. 그런 고통을 옆에서 만약에 보고 있었다면.